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Hit. S 글로벌 파이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강전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 대 김유진 선수의 프로토스 동족전이 펼쳐질 예정인데, 네. 버티려는 자와 흔들려는 자의 맞대결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경기가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저희 오늘 1경기 같은 토스 대 토스전이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정말 초반부터 엄청난 난타전 맵을 전반적으로 크게 아우르는 많은 전략들이 오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잠시 현장을 넘어가면 맵 순서가 나올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캡터스 밸리가 1세트입니다. 그리고 테라폼, 브릿지헤드, 그리고 뭐였죠? 아니, 무엇보다 네. 터미널에서의 경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터미널. 아, 오늘 또 터미널 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결승에 보겠네요, 결승. 아, 결승에서 네. 무조건 볼 수 있죠. 네. 자, 첫 경기가 캡터스 밸리에서 펼쳐집니다. 아. 김유진 선수는 뭐 이 전장에서 경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왠지 네. 몰래 건물 지으면 안 걸릴 것 같아요. 또 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일단 1경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간 보면서 한쪽 우승. 네. 한쪽 황혼에. 어떤 예, 전술이 나오더라도 뭔가 저희를 놀래킬 만한 전략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네. 둘이 하면은 재밌어요, 되게. 본진 플레이는 기본이고 멀티를 많이 잘 안 먹는 선수들이라서 의외로 정윤종 선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캡터스 밸리, 테라폼, 브릿지헤드, 철옹성, 코다 순서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대신 터미널은 결승전에서밖에 나오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번 시즌 테라맵 이번 시즌 레드맵은 테란이 좋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테란이 없어요. 지금 현지 승자 예측도 5대 1입니다. 정윤종 선수의 승리는 로테르담 혼자 예측을 했고요. 데이나인 인컨트롤 피에로. 최근 경기를 많이 한 김윤진 선수가 아무래도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겠죠. 네. 근데 정윤종 선수의 16강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토스 대 토스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터미널은 무조건 제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도 변수를 좀 없애고 싶다는 양 선수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8강 세 번째 매치입니다. 그렇죠. 핑크를 정말 소화하기 어려운데 네. 외모상으로 가장 이제 맞지 않다고 하면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핑크색을 입었습니다. 네. 또 저 해설이 또 테란 유저로서 네. 그랜드마스터이고 로테르담이 마스터거든요. 네. 토스의 고인계 설보다 훨씬 더 위대한데요? 아, 뭐. 근데 요즘 국내에서도 남성분들이 핑크를 좀 선호하더라고요. 아직 핑크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근데 다른 쪽으로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화제를? 네. 아니, 뭐 이게 네. 나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네.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어디선가 들은 내용은 네. 그 서양에서는 머리가 작다라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고. 맞아요. 네. 네. 하더라고요. 이민 가시겠네요. 그게 이제 스마트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먼저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캡터스 밸리에서 5시에 자리 잡고 있는 SOS 김효진입니다. 빅가이. 빅가이가 네. 정말 많죠, 팬이. 그렇죠. 그리고 이 빅가이를 상대한 레인. 정윤종 선수는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는 아직까지 해외 팬이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경기의 내용 자체도 그 좋고 안 좋고의 느낌이 아니라 특이하게 하는 선수, 신기하게 하는 선수다 보니까 김유진 선수가 인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블리즈컨에서 우승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팬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김유진과 이승현이 대표적인 예죠. 네. 관문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4인용 맵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대각선이고요. 그 레인이라는 아이디의 역사도 상당히 좀 길어요. 네. 인투 더 레인이 있었고요. 그렇죠. 인투 더 레인 보호가 있었고요. 인투 더 길드 자체가 있었죠. 그렇죠.
레인이 또 탄생을 했고요. 최고의 길드는 본인이 만든 길드 아닌가요? 그렇죠. NC 옐로우가 있었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아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뭐 흐름이 바뀌었죠? 예, 그렇죠. 네. 네. 스타트도 좀 클랜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공허의 유산에는 클랜전 한번 열겠습니다. 클랜전. 네. 상금을 걸고. 기대됩니다. 저는 클랜에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클랜을 만드시려고요? 아니요. 가입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어디든요. 테스트를 봐야죠. 그냥 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테스터들이 있어요. 네. 네, 클랜마다. 네, 그런 광경들이 좀 일어나려면 뭐 채팅창도 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동참과 참여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 건의들을 한다고 해요. 외국 그 스타투 팬들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런 언지가 없다 보니까 네. 별로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도대체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메일을 막 보내고 막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트도 두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커뮤니티로서 네. 네, 네. 네, 그곳에 들어간다면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 팀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태스크포스를 네. 채뮤즈 캐스터가 또 DK씨랑 또 많이 친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SNS 연락을 하잖아요. 네. 좀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주면서 여기 한번 네. 들어가 보시라고. 근데 해석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워낙 또 줄임말들도 많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 거의 한국분처럼 한국어를 하시더라고요. DK님께서는 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네. 채민주 캐스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채민주 캐스터가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갑자기 생각났나요? 아 이제서야 갑자기 생각이 네. 나네요. 신기합니다.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DK님께서 먼저 DK님이요? DK가 먼저 했던 얘기가 고인기 해설이랑 채민주 캐스터 얘기였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가겠죠? 그렇죠. 네, 네 갈렸습니다. 필드. 네. 뭐 손액 정찰은 멀어요 아니, 가기에는 또. 그리고 근데 오히려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모선액 정찰을 저도 이제 온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네. 더블을 했는데 모선액 정찰을 가면 큰일 나죠. 네. 찌르기 배제니까요. 빌드는 일단 그 뭐 정윤전 선수 되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전멸 가면서 로봇공항에서 뭐 감문 늘려주면서 근데 김유진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하게 하는 거고요. 네. 네. 하수기를 되게 많이 찍어주고 앞마당 멀티까지. 근데 대각일 때 재미를 볼 수 있는 빌드 선택이죠 김유진 선수. 네. 한시로 환상 불사조를 보내봤습니다. 네. 정말 다분히 디펜스적인 아주 수비적인 그런 빌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의 빌드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가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찌를 생각을 했다면 뭐 없던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파수기도 찍죠. 뭐 관측선에 수정탑이 적극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네. 타이밍이 아예 없죠.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이거야말로 우주망원 프로토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초반에 네, 다 막는 빌딩. 네. 근데 뭐 올 생각이 없었던 정찰 갔던 곳에 탐사정이 또 가요. 김유진하면 또 몰래 멀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아 광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하하. 첫 경기부터 한시 지역에 연결체가 385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추적자가 상당히 내려오는 거 보고 불멸자 일단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저기 딱 대기하고 있네요. 자리를 딱 보고 있어요. 네, 땅을 보러 간 거죠. 계약 직전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들어오는 순간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네. 송금하기 직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가계약이에요. 네. 아 올라갔네요. 와. 분양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땅이 얼마나 오를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자가 충전 사용. 자, 눈치를 챌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수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알고 있잖아요, 정윤정 선수도. 네. 와, 관측선가! 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봤어야 알죠. 네, 간다면 진짜 그 초기 좋거나 완전 운이에요. 네. 네, 지금은 정보가 아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찔러봤는데 상대가 이렇게 수비적이니까 안 나와도 별로 이상함을 못 느낄 거란 말이죠. 네. 자, 트리플 가져갑니다. 이건 상대방이 앞마당이 빨랐기 때문에 그냥 앞서나가겠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내가 압박을 심하게 줬으니까 멀티 한번 가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승부수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별게 없네. 앞마당 가스도 완성됐죠. 재련소도 자신보다 빠르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트리플을 생각하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네. 자, 돌진. 멀티를 같이 약간 좀 연기식으로 따라가줄 필요는 있어요. 한시에 뭐가 깜빡깜빡거리는데요? 뭐가 막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네. 한시가 살짝 뭔가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본인의 눈이 깜빡깜빡 하신 네.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살짝 들었나요? 자 파속이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연결체를 하나 같이 비슷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약간 의심을 하게 돼요. 멀티를 안 하니까 네. 완성되면 깜빡깜빡 거리나요? 분명 뭔가 와 깜빡깜빡 했는데 아 관문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자 멀티를 따로 가져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관문만 같이 일단 늘려주고 있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정찰을 해야 되는 정윤종 선수입니다. 네 지금 관문을 늘린 건 상대방이 왔을 때 잡아먹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김유진 선수는 정윤종의 멀티를 모르죠. 네 환상불사죠. 두 기를 보내봅니다. 어 둘 다 끊는다면 두 기를 나눠서 보내줍니다. 네, 지금 당장 김유진 선수는 상대방이 뭐라든 관심은 없어요. 네. 일단 11시를 확실하게 돌려놓는 게 중요하고 대각선이기 때문에 경기를 길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정찰을 막 나가보는 거죠. 네. 자, 12시에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멀티를 봤으면 오히려 김유진 선수가 마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러면 더욱더 상대방의 마음을 놓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압박을 한번 가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꾼을 찍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자신은 시간 증폭을 한시 쪽에 또 투자를 해주는 거죠. 멀티를 걸렸는데 압박도 안 가면 진짜 이상하게 생각을 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자, 불멸자 두 기를 대동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막 수정탑도 박아주면서 아... 뭔가 액션을 취하면 더욱더 좋겠죠. 네, 거기다가 광전사 위주의 병력 구성 그리고 집정화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아 이건 거신은 생략했구나. 네. 그럼 난 굳이 가지 않고 거신을 조금 더 모아준다면 상성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분광기. 아 이걸 조금 오래 때렸네요. 뭔가 계속 압박해주는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합은 다 보고 있고요. 네. 정관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이플 지역에 가스 채취 안 하는 것도 봤잖아요. 요거는 김유진 선수가 언제 공격을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병력을 쥐어 짜내고 있다라고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알 수가 없죠. 네. 아예 모르고 있네요. 아예 의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시 멀티를 또 안 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언젠가 가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미 늦죠. 그렇죠. 공이업 그리고 사업 그리고 발업 돌진 업그레이드까지 다 완성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추가 멀티 가능한 지역을 찔러주는데요. 네. 지금쯤이면 김유진 선수도 멀티 하나 지어주는 게 더욱더 완벽한 범죄인데 네. 그냥 가네요. 타이밍을 잡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더 그렇죠. 속일 거였으면 연결체 아마 올렸을 것 같거든요. 네, 연결체 지었으면 우주 관문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네. 네. 자, 광전사를 크게 돌다가 공방기가 돌아갑니다. 네, 크게 돌다가 걸리나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김유진. 네. 어, 아, 어, 이걸로, 어, 이 포스로. 네. 네, 분광기로 상대방의 분광기를 빼게 만들었습니다. 김유진, 저 세트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거신이 벌써 두 기 그리고 열광선을 이제 찍었어요. 세 기. 이건 정윤종 선수가 처음에 너무 광전사와 집정관 위주로 짜내서 막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 거신이 세 기. 아, 정윤종 네. 선수는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아무리 잘 싸워도 기가 내고 두 방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이제 네. 아무리 정윤종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그쵸 거신 컨트롤 해주면서 뒤로 빼면은 이거는 어떻게 거신의 손도 못 댑니다. 자 건광기 잡아줬고요. 아. 거신 컨트롤 아 거신 한 기도 안 잡혔어요. 네 집정관 네. 모두 녹았습니다. GG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을 겁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냥 투베이스 쥐어 짜냈구나. 네. 아 그래서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와 이런 거에 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와, 정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눈이 딱 보는 병력을 그 맞닥뜨리는 순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투베이스 쥐어짜냈다고 보기에는 뭐 거신도 많고 업그레이드도 잘 됐고 질과 양이 모두 충족됐었던 병력들이었습니다. 앞마당을 이렇게 빨리 먹었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느낌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리플 그 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 순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건설 순서가 트리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뭐 리플레이를 보는 게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네. 잠깐 쉴 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미 갖춰진 병력들이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멀티도 하나 더 많고 네. 관문도 많은데 인구수는 오히려 김유신이 많으니까 그쵸. 결국 밀리게 됐습니다. 조합상 이거는 뭐 어떻게 손도 못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네. 네. 와, 광전사가 되게 많았었는데 녹아버렸죠. 분광기를 병력 뒤쪽에 떨구어 주면서 병력을 소환하려고 했었는데 분광기도 잡히고 소환된 병력들까지 삭제됐습니다. 네. 이러면 또 원인상에 대한 재평가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원희삭은 김유진을 낭떠러지까지 근처까지 밀었습니다. 네. 네. 다 밀었는데 다시 원희삭이 끄집어낸 것 같아요. 잘 구슬을 시켜줬어요. 네.